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파. 근력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될 수 있는, 근력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바로 볼륨이라고 그러는 것인데, 볼륨은 세트 수 곱하기 랩스 곱하기 무게를 뜻해요. 세트 수를 정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드릴게요. 오고보는 5세트에다가 횟수를 5개 하는 무게를 뜻해요. 대개는 70% 내지 80% 무게로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자기 몸과 소통을 하는 거예요. 몸과 소통을 해야 돼. 말 그대로 내가 이 무게를 쳤고 이 세트 수 이 랩스를 했는데 쉽다, 그럼 증량을 하시는데 너무 쉽지도 않고 너무 어렵지도 않고 중간 정도였어요. 그렇게 되면 세트 수나 랩스를 하나 줄여야 되는데 어떤 것을 줄이겠어요? 저 같았으면 세트 수를 줄일 거예요. 그 이유는 즉슨 쉽지도 않았고 어렵지도 않았기 때문에 5kg를 증량해도 5개는 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4개를 드느냐 5개를 드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마지막에 근신경계를 얼마나 잘 쓰느냐의 문제도 4번째 5번째 랩스가 중요하니까. 두 번째 옵션이 있어요. 이 무게가 너무 무거웠네? 근데 어찌저찌 해서 오고보를 했어요. 세트 수를 줄일 거예요? 랩스를 줄일 거예요? 세트 수를 줄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잘못된 선택이란 얘기죠. 간신히 오고보로 성공시킨 무게인데 여기서 증량을 시켰으면 그 5개 들으실 수 있어요? 못 드실 거예요. 5 곱하기 4든 4 곱하기 5든 발림스는 똑같지만 조삼모사지만 난 4세트로 5개 들 거야. 난 5개 드는 게 더 좋아. 더 힘들거든. 근데 5개를 들었다가 갑자기 2세트에서는 4개, 3세트에서는 3개 이렇게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럼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즉 발림수가 맞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오늘 했던 무게가 가벼웠으면 세트 수를 줄이거나 유지시키고, 만약 어려웠으면 세트 수보다는 랩스를 줄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트 수는 아무리 많아도 랩스만 좀 잘 지켜주시면 어느 정도 이제 발림수가 맞을 거예요. 근력 운동은요 정말로 불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에서 에너지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불태우면 남는 게 거의 없어요. 연료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너무 적게 태우면 너무 많이 남기 때문에 효율성이 없어요. 그래서 볼륨수, 즉 세트수와 랩수를 챙기는 그 방법과 기간, 그러니까 그 기간은 대개는 두 달이나 세 달 정도면 끝이 나요. 근데 내 근력 운동이 세 달 넘고 네 달이 정도 된다, 그럼 그건 근력 운동이 이미 아닌 거죠. 근데 만약에 두 달 이전에 한 뭐 한 달 반 정도 끝났다, 뭐 나쁜 건 아니겠지만 기간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충분한 근신경계에 자극을 줬느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의문점을 가지셔야 돼요. 요새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운동 조심하시고 컨디션 조절 잘하시고 수분 섭취 꼭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랑이었습니다. 로우 빠.